사건은 출근 중에 일어났다. 지하차도를 지나 신호대기를 위해 감속을 했다. 신호가 바뀌고 1단에서 스로틀을 올리는데 탁탁거리는 소리가 나며 속도가 안 올라갔다. 앞뒤 좌우 차가 가득했고 몹시 당황스러웠지만 우선 도로에서 벗어나야 했다. 다행한 점은 근처에 섬이 있다는 것이었다. 바이크에서 내려 방향 지시등을 켜고 섬 두 개를 건너 쌍용 자동차 주차장으로 갔다. 처음엔 체인이 늘어났다고 생각했다. 원래 순정 체인은 잘 늘어난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 체인이 늘어난 게 아니라 빠진 것이었다. 어쨌든 정비해야 한다. 선입관 잘했다. 야, 사람 불러야겠다. 우리끼리 안 되겠다. 네, 여기 태양 오토바이예요. 아, 네. 그 지금 길거리에서 제가 체인이 나간 것 같아가지고. 바이크 기종이 무엇인가? 혼다 MSX 125cc짜리요. 체인 제보 과학 후 내가 너를 찾을 것이다. X. 체인 정보를 보내라. 협상은 그때부터다. 네네, 알겠어요. 네, 찾아보고선 그럼 다시 전화 드리면 되겠네요. 네. 인간 하나, 바이크 하나가 트럭 하나에 실려 동네 센터로 이동한다. 결국 연차를 사용해야 했다. 캠핑 갈 때 쓰려고 했는데 잘했다. MSX는 체인 규격이 420인데 센터에 있는 재고품은 428이었다 검색해보니 428 체인으로 튜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 대소 기어를 428용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한다. 인터넷으로 구입했다. 엑스의 순정 대기어는 36T, 이번에 교환한 새 대기어는 38T. 기어비가 커졌으니 이론적으로는 고속에서 더 빠르고 저속에서는 약간 느려질 것이다. 과연 차이가 있을까? 다음 영상에서는 저속과 고속, 평지와 언덕, 가벼운 짐과 무거운 짐 등 다양한 상황에서 비교해보고자 한다.